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된 낙동중학교에 근무하는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 수업 주제는 발명대회 참가하기입니다. 작년에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이는 마스크입니다. 이 학생은 마스크가 여러 장을 사용하면서 그냥 버려지는 마스크들,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는 것에서 불편한 점을 찾고 사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마스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죠. 우리도 발명대회에 오늘 한번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대회의 주요 현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회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그리고 LG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이 가장 큰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생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DIT 전국학생 발명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발명 대회가 있습니다.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보면 지역 대회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과학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전국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아일보사,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가 3월에서 7월에 지역대회가 열리고요. 전국대회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대회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이번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예선대회 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본선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예선 대회는 작품 제작 계획서 제출부터 작품 심사 결과 발표까지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따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보통 창의성과 탐구성, 그리고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명 전시회는 특허청과 조선일보사에서 주최를 하고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1학기에 개최가 됩니다. 발명 전시회 역시 창의성, 필요성, 경제성, 실용성, 완성도, 주제 연관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성, 그리고 경제성, 실용성 정도 위주로 살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좀 3대 주요 대회 중에 LG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LG사이언스홀에서 주최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입니다. 이거는 보통 2학기에 개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과학 아이디어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심사 기준을 보면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충분히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발명대회 참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발명 전시회, 이두 대회는 발명품을 직접 제작을 해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회들은 아이디어만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기준으로 아이디어 구상에서 아이디어 보안 및 작품 제작, 작품 설명서 및 설명 차트 제작, 그리고 작품 전시 및 면담 심사까지 발명품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발명대회를 출품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대회 출품작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명 전시회 자료를 검색한다거나 과학교육원 및 국립중앙과학관 자료를 검색하거나 그 외에 대회 수상 관련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발명 대회가 출품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4년도에 초등부에서 대상을 받은 LG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받은 작품입니다. 지하철에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옆에 이렇게 앉혀놨는데요. 아이가 그냥 혼자 놀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본 학생이 불편한 점을 찾은 거죠. 어떻게 하면 지하철에서 아이를 옆에 앉혀놨을 때 떨어지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뚜껑을 이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모두 열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아이가 그 안에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어머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출품을 해서 초등부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중등부 대상인데요. 아이스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시게 되면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음료컵 안에 얼음을 넣게 되죠. 그런데 이 얼음이 녹으면 맛이 어떤가요? 맛이 묽어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편하게 느낀 친구가 이런 아이스트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비닐형 튜브 안에 얼음을 물을 넣고요. 이걸 얼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빨대가 있죠. 이 빨대 속을 다른 빨대를 작은 빨대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이 안에 있는 얼어있는 얼음 때문에 음료는 시원해지는데 이 얼음이 녹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료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중등부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작품입니다. 많이 좀 유명한 작품일 것 같은데요. 회전식 국기 꽂이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국기를 꽂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바깥쪽으로 팔을 내밀어서 국기를 꽂게 되죠.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 친구가 느꼈다 봅니다. 그래서 그쪽 아래 바깥쪽으로 뻗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꽂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내미는 이런 아이디어로 좋은 상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순서대로 파일 처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처리할 때 먼저 받은 파일을 맨 밑에 깔리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날짜별로 먼저 받은 게 위에 있게 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명된 파일이 순서대로 파일 처리인데요. 이 작품을 제시를 해서 또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명 대회를 검색을 해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들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견을 해서 발명대회에 출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 찾기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상을 할 때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느낀 불편한 점을 직접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지 하고 경험을 떠올려야 되는데 대개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니? 라고 물으면 불편한 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게 선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서 그럼 불편한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불편한 점이 뭐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범위를 또 좁히는 거예요. 그럼 욕실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욕실에서도 또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변기에서는, 세면대에서는, 욕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게 범위를 좁혀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물어보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엄마, 불편한 점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소에 하는 불평불만을 잘 경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한테서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물의 불편한 점, 문제점들을 관찰을 하고요. 이 관찰 결과를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지나다니다가 불편한 점이 떠오르면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발명대회를 치를 때 그 내용들을 한번 꺼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을 찾게 되고 또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디어 구상 방법 중에 만다라트 기법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표가 지금 큰 표가 9개가 있죠.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표에 보면 A, B, C, D, E, F, G, H라는 칸이 있고요. 가운데 장소, 물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H까지 어떤 특정 장소나 물건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때 이 장소나 물건은 본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소, 익숙한 물건인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고 나면 여기에 적었던 A, B, C, D부터 H까지의 적었던 장소나 물건을 옆에 있는 다른 칸들의 가운데에다가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제가 적었습니다. 장소 또는 물건을 적었는데요. 거실, 화장실, 주방, 자동차, 뭐 과학실, 버스, 지하철,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 중에서 화장실, B에 적었던 화장실을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B에 화장실을 옮겨 적고요.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그 화장실에서 경험했던 불편한 점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바닥이 미끄럽죠. 그리고 세면대가 자주 막히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낀다거나 해서요. 또 변기도 막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피기도 하죠. 샴푸를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물때도 잘 끼고요. 변기 물이 낭비되기도 하죠. 샤워할 때 또 물이 차가워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불편한 점들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칸의 불편한 점을 적다 보면 총 64개의 불편한 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른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찾고 나면 그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발명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시를 할 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선행기술 조사예요.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회 출품작이나 특허 출원된 걸 갖다가 검색을 해서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하고 똑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발명한 아이디어라면 내가 출품을 해도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새로운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회인 부산과학교육원이나 국립중앙과학관,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등 그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존 출품되었던 작품들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검색, 특허 정보 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의 주제를 집어넣고 유사한 작품이 있는지 검색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는 전문가를 통한 보완을 해주시면 좋아요. 발명대회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라든지 교수, 그 다음에 발명교육센터 자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을 할 때도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선행기술 조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비뿅 컵라면이라고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2012년에 스타킹에 방송이 됐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검색도 안 됐고 발명 대회 출품도 안 됐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걸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미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래서 수상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기술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나는 처음 새롭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군가가 이미 벌써 낸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좋은 상을 수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키프리스라든지 아니면 중앙과학관이라든지 발명전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존 출품된 작품들을 검색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산과학교육원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단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이라고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만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신발에 대한 거다 그러면 신발이라고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쭉 읽어보고 유사한 것만 골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편리한 신발 아니면 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신발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 검색될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 과학 교육원에서는 그냥 구체적인 단어 말고 문장 말고 그냥 특정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전국대회 열렸던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발명품 경진대회, 경진대회 통합 검색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작품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도 역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역대 수상작 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단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정보의 킵리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되어 있던 작품들이 여기 다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주요 대회에 출품되었던 작품들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검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아령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목에 걸고 있는 이런 이 스마트폰 거치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아, 난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거 보이시나요? 휴대폰, 스마트폰 거치구. 요걸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목에 이렇게 걸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겠죠. 근데 이걸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검색을 해야지 이게 검색이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허정보넷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선생님이 검색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할 때는 연산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요 엔드 연산과 오아 연산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드 연산은 뭐냐면요.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적었잖아요. 휴대폰 더하기, 곱하기 케이스 이렇게 하면 휴대폰과 케이스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검색합니다. 그런데 오아 연산은 뭐냐면요. 입력된 키워드 중 한 개라도 포함된 특허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더하기 휴대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 말도 검색을 하고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검색을 하는 거죠.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프리스의 검색에 들어가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스마트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스마트 버튼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 검색 이걸 누르면 너무 많은 검색이 나오니까 밑에 직접 입력되는 이 부분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발명 아이디어에 핵심되는 단어를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를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핸드폰이라고 등록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휴대폰이라고 등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이라고 등록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목에 건 그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거들고 있다는 거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또는 휴대폰, 핸드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핸드폰인지 스마트폰인지 휴대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거라도 나오면 검색을 해라 해서 오아 연산을 집어넣는 거죠. 더하기를 넣어서 그래서 스마트폰 더하기 핸드폰 이렇게 해서 괄호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별표 곱하기를 넣고 목 그 다음에 곱하기 거치대를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목이란 말과 거치란 말이 다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목 거치가 있거나 핸드폰이 있고 목 거치가 있거나 이런 걸 검색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쉽게 그런 아이디어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완할 때 유의사항은요. 국립중앙과학관이나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작품이나 특허 출원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유사한 작품이나 특허 등록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등록된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걸 좀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목에 걸었던 거치대, 실제 제가 검색했던 작품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단순하게 목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에 거는 부분을 말아가지고 세울 수 있다. 그런데 목에 거는 것만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내 작품은 목에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이거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아, 이 작품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더 좋은 점수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품 제작을 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제작을 할 때 최종 작품은 완성도 있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최종 작품은 완성도 있게 제작을 할 거고요.
초기 작품 및 실패 작품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이걸 설명 자료로 활용을 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잘 동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이런 점은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이런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아, 이 친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작품을 만들게 됐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 안쪽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부품인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속에 있는 부분, 밖에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단계별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형으로 제작해서 원리를 설명하면 됩니다. 제품의 외형이나 자재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뒷부분, 뭐 백미러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발명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직접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반을 잘라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모형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그 특징을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형으로 제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100cm고요. 세로가 90cm, 높이가 60cm 이내인 완제품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 전시 공간이 고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제작을 하면 본인의 설명하는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고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작품 설명서인데요. 이제 작품을 제작하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작품도 보지만 설명서를 미리 보고 예산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작 동기, 제작 목적, 유사 작품 검색 결과, 작품 내용, 제작 과정, 기대 효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작 동기는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다. 아, 오늘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편리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작 목적이에요. 작품 제작을 통해서 뭘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러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제작 목적이겠죠. 그 다음 유사작품 검색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기술 조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 새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작품 또는 유사 작품과의 차별성을 반드시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아, 이 아이디어가 이 친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도 없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작품 검색 결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작품 내용입니다. 사진 또는 그림을 포함해서 작품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용된 발명 기법, 과학적 원리, 다른 것과 차별화된 특징 이런 것들도 함께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이 제작 과정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어떤 단계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발명 기법이나 과학적 원리, 이론적 배경 등이 포함이 되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해보게 했더니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하는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소감을 받는다든지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걸 사용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좋습니다. 뭐 얼마나 실용적입니다. 편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작품명은요. 작품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내용과 작품명이 연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이 발명대회에 나갔던 출품작을 검색을 할 때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언제 심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발명품이 있었어요. 그냥 제목이 이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발명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빨래 건조가 잘 되는 빨래 건조대였어요. 그러면 뭐 건조가 잘 되는 빨래 건조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누군가가 검색을 하겠죠. 아, 빨래 건조대 내지는 빨래 또는 건조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작품이 검색이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 발명품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도 그 아이디어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또는 관련 사진인데요. 작품의 동작 원리가 잘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유사 작품 검색 내용은 기존 작품이나 유사 작품과의 차별성, 독창성 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선행기술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유사하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거랑은 이런 면에서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 거는 이렇게 훨씬 더 독창적이고 좋아요. 라는 걸 꼭 강조를 해줘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관련 내용인데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뭔가 이제 변기 같고요. 변기 옆에 페달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페달 달린 변기통.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공중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하면 변기 뚜껑을 손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공중 화장실이니까 좀 찜찜하죠. 앞사람이 여기다가 소변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페달을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처럼 밟으면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요. 알아보기 쉽나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런데 심사위원이 봤을 때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선행기술 조사를 해봤더니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어때요? 그림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잘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성의 있게 그려주면 심사위원들한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설명표인데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규격이요. 120cm에 130cm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제작 동기, 작품 내용, 연구 과정, 결론 및 전망 등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서 확대해서 인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쇄들은 인근의 인쇄소에서 많이 인쇄를 해주니까 내용 자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만 보고 어떤 작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평가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 노력도가 있어요. 노력도.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맞는가. 보통 어머니나 부모님이 도와줘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의 노력도를 볼 때 뭘 보냐면 발명 탐구 일치를 봅니다. 별도 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탐구했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마지막 최종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기처럼 정리를 하면 심사위원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거는 뭐 클리어 파일이나 노트 등을 활용을 해서 꽂아서 나중에 작품과 함께 전시를 하게 됩니다. 자, 작품 전시는요,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진열합니다. 아까 초기 작품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작품, 2차 작품, 3차 작품, 4차 작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자신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전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의 부분의 크기가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확대해서 또는 보조 차트를 만들어서 옆에 세워두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때 심사위원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바로 시연할 수 있도록 보조 장비 그리고 전원 등도 다 준비를 해서 바로 동작을 해서 심사위원이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담 심사인데요. 단순 암기, 암기에서 줄줄 외우는 거 심사위원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그래요. 그건 됐고 이거 동작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지향하고요. 작품의 핵심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장점, 우수성은 무엇인지, 사전에 예상 질문을 간추려서 이런 위기 상황에 심사위원이 갑자기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세는요. 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동작, 자신감 있는 말투, 이게 중요하고요. 심사위원들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눈 맞추라고 하면 서로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눈을 직접 쳐다보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럼 어디를 쳐다보냐면 여기 코 바로 밑에 인중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중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상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면 여기 인중을 쳐다보고 심사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제 대회장처럼 서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면담 심사 준비를 하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품 작동 시험.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작품의 작동을 요구를 할 때는 즉석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보통 두 분, 세 분이 막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고 났는데 다음에 심사위원이 와서 보여주세요 했는데 없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여러 번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발명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뭘까요? 발명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요. 누구였냐면 미국의 특허 청장이에요. 이 찰스 듀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한 이 듀엘을 보고 사람들은 발명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발명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한 점, 그걸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듣고 발명대회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LG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대회에 출품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